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가 송유나. 그리고 공연 연출가 서승현, 그리고 시인 김민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 소규모 피드백 모임 소피모입니다. 네, 은평구라는 지역 기반으로 모여서 시작한 소피모의 첫 전시인 변종들의 숨바꼭질은 지역 책방하고 협업한 전시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사회 속에서 변종처럼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운영되는 독립책방하고 저희 같은 예술인의 태도에서 공통점을 발견을 하면서 책방과 예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상생 전시를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낸 작업 레이디 벽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희곡의 초안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여성,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 쓰게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갈 길을 잃은 여성의 언어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변종처럼 취급하고 있는 미친 혹은 비정상적인 변종적인 언어를 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 속에 맥베스 부인의 대사를 좀 차용을 해왔는데요. 오히려 맥베스보다 굉장히 강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 맥베스 부인 캐릭터에 대해서 남성적인 면모를 굉장히 많이 가진 여성 캐릭터다. 그렇기 때문에 미쳐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맥베스 부인이 당시에는 어울릴 수 없는 변종적 여성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를 현대 여성의 언어와 함께 엮어서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변종들의 숨바꼭질을 진행하기 이전에 원래는 다른 시각예술가의 작업에 매달려서 그 도구적 역할을 하는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그거를 기생조각 혹은 예술의 도구가 되는 예술로서 명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생의 특징도 있지만 예술의 도구가 되는 예술이라는 측면이 조금 더 강조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구적 측면이라는 게 바로 그 김민아 시인이 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극대화한 것이었는데, 김민아 시인은 본인의 시가 탄탄한 시 문법을 바탕으로 쓰여서 독자들한테 해석되기보다는 시 문단들이 해체되거나 분산되더라도 그 맥락을 알기를 원했었어요. 이 맥락이 읽힌다는 지점이 저한테는 정말 흥미로웠고, 그것이 그 시인분의 의도대로 관객이 시를 읽을 수 있도록 도구를 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바로 텍스트를 이제 패턴화하기로 했었는데, 패턴이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수 없지만, 형태적으로 그 커다란 질서 속에 있도록 했었습니다. 텍스트가 패턴이 됨으로써 이러한 패턴의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장의 시작이나 끝 지점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모양 안에서 하나의 시를 전부 읽을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은 다시 서점 공간 속에 벽지 혹은 식탁보의 형태로 녹아 들어가면서 서점을 찾는 관객들이 그 이미지를 느끼거나 자세히 보았을 경우에 그 시를 읽을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서점의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하고, 또 시인의 시를 선보일 수 있는 제 작업은 그냥 중간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피모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김민아 시인의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던 김민아 시인 같은 경우에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구성이 조금만 달라져도 시의 의도가 달라지는데, 김민아 시인 같은 경우에는 각 문장이 시인의 의도에 모두 적합하게 들어맞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결국 시라는 게 인간에 관한 이야기이고 시의 구조 이전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하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호버링 공존을 쓰실 때도 시의 공존과 삶의 공존을 둘다 생각해서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존해 갈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조화의 여러 입마다 시의 구절을 뒤죽박죽 배치해서 하나의 조화, 공존을 이루는 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하나의 문장만 읽어도 호버링 공존에 가닿는 문장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협업해주신 많은 책방 대표님들이 저희 작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환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저희도 역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전시가 책방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예술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상생의 개념의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방이라는 공간이 이 전시로 인해서 어떻게 더 방문객들에게도 좀 더 즐거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송윤아 작가님이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한평 책방에 식탁보 작업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를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이 전시를 좀 기획을 하고 추진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뿌듯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방에 오시는 관람객분들도 시각적인 즐거움을 느끼면서 만족하시기도 하셨고 책방 대표님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받아주셨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더 약간 피크닉 분위기도 냈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즐거운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12월에 작업실 계약이 끝나요. 그래서 어쩌면 곧 떠나게 될 수 있는 이곳에서 전시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작가님들이나 은평구에서 여러 활동을 하신 분과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그런 게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가능하게 된 것도 있어서 정말 약간 감사합니다.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책방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특별히 한평 책방 대표님께서 그 식탁보를 보시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 대표님이 서점을 위한 공생위원회를 꾸리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된 지점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제안을 주신 것 자체가 되게 감사했습니다. 은평문화재단을 통해서 많은 좋은 피드백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초창기에 저희가 심사를 받을 때도 기획자 평가를 해주셨던 기획자님께서 저희 작품을 놓을 공간으로서의 독립서점이 아니라 이 서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획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피드백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획했던 작품하고는 또 다른 부분으로 읽힐 수 있는 작품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벽지라든지 식탁보라든지 영상 상영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기존에 기획했던 것과는 또 다른 맥락의 작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반응이 좋아서 팀에게도 좋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공생하는 혹은 도구적 측면의 작업 방향에 발전이 있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때 그 굿즈의 형태로 예술가로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되게 생각하고 발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년 예술인들의 작업에 굉장히 관심 가져주시고 흔쾌하게 공간을 내어주셨던 한평 책방, 살롱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책방 비행, 책방 난달의 대표님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획전에서 고생한 저희 팀원들 그리고 은평문화재단에서 이런 기회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전시 즐겁게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